안녕하세요.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유연희입니다. 지금이 2017년 10월, 꼭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경동교회와 CBS에서는 지성적인 신앙, 일상의 성화라는 주제로 평신도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실 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영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사회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시면서 시민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생님의 신앙 이력과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가 아니시고 전도사셨습니다. 일제 강탈기에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해방이 됐죠. 그 해방이 돼서 신학교 이제 복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시고 잠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저도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 때문에 인천 교회를 사임하시고 한국 전쟁 6.25 사변 직전에 경상도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이웃에 대한 관심을 언제나 지켜갔던 그런 지역의 공동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식탁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기억해야 될 항목은 한국전쟁 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인가 외국 군대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신 싸우고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그런 두 가지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범세계 공동체의 한 부분이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교회 목회자는 그 공동체와 바깥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그 다음에 연락 책임 정보를 주고받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동네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목회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언제나 자기 이외의 바깥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공공성이고 시민에 대한 관심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또 우리의 눈을 좁게 우리의 그냥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두지 않고 먼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범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굉장히 초보의 것이지만은 어린 시절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라서 지금도 그런 신앙을 조금은 지켜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여성 신학자니까 아무래도 전통 신학에 대해서는 좀 비평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주류교회 입장도 알고 우리 한국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멋지게 오랫동안 잘 가려면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뒤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해왔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한 것, 지금도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사회학도로서 또 사회학을 하지만 제가 외국에서 사회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회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석학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태어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 사회학의 관심이라는 것이 이런 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 선생님이 제게 던지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대로 19세기 후반 한 20년, 30년 동안은 미국에서 해외 선교의 그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처음 역사라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 없게 어려웠겠죠. 저는 이제 사회학도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제일 처음에 교회 세울 수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좁다란 혈연의 관계망을 벗어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언제나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제사도 집안에서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를 지나는 것이죠. 밀양 밖과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혈연 내 끈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말씀의 터에서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핏줄에 테두리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귀함을 선비나 군자 몇 사람 읽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읽어야 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읽히려면은, 모두가 읽을 수 있으려면은 사대부의 문자에서 벗어나야 됐겠죠. 그래서 한글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부터 571년 전이라고 그런가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큰 짓밟힌 한글을 높이 들어 올려 세웠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옮겨서 모두 한글을 익히게 됐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화를 바꿔놓은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소통의 하부 구조를 개신교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례하는 사회 구조의 조건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는 새로운 원리에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뚜렷한 것 아닐까. 이것과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시민이니 공공성이니 하는 문제와도 뗄 수 없게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여를 했다면 전례하는 좁다란 공동체의 관심세계에서 벗어나서 넓은 관심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만든, 이것이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신분 집단을 넘어서는 인간 일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사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산업화가 되고 무슨 제4차 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 지켜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런 생각은 어떤 정당에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근본에서는 어떤 정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것을 외쳤다가는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고요.
정치 행정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같은 개신교 전통을 갖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란다면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그런 테두리에 갇혀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삶의 습 속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심의 세계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것 없이 정말 개신교가 설 수 있는가,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0여 년 전부터 뿌리 내려준, 가르쳐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없는가? 그것도 유 선생님하고 함께 또 다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게 헌신, 섬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고로 잘하는 것도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일반의 인식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은 분명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뭔가 효과적이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멈춰야 할 것이라든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우리 개신교의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이제 광복,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각각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일제강탈기의 그 순환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뚜렷한 사회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민주 절차도 배우고 토론하는 것도 배우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개의 있습니까?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교회가 제일 처음 하고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더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바라던 우리 지도자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쪽만 우리가 두고 본다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제가 몇 사람 보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이분들 전부 다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탈기에 나라 아니든 밖이든 민주스러운 절차를 익혔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가 앞에 나와서 설득하기 위해서 연설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네. 밑에서 경청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서 사회 일선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당도 되고 야당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밖에서 주장하고 설득하고 우리한테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습니다. 전부 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배고프다 하는 슬로건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보다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우리 동포들에게 점점 신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웃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일제강탈기에 군부들이 일본에서 산업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방식으로 빨리 산업하면 좋겠다, 경제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나머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점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문제, 이웃을 생각하는 문제에 교회가 선구자가 되고 앞장섰던 것이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밑에서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밑에서 이게 전부 다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흐름에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여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 해석이 틀리면 고쳐주십시오. 대형교회들이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아주 땅 장사에 상당한 능력 있는 분들 같아요. 그 목사든 장로든 그게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을 입은 가운은 목사 가운이지만 이 멘탈리티는 기업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부동산 기업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조그만한 교회에서 민주스럽게 움직였던 것 가지고는 효율성 있게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점차점차 약화되고 이 교회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능률성, 효율성, 경영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이어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씨를 뿌리고자 했던 그것이 점차점차 경제성장,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이데올로기 밑에 깔려서 약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전히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회와 바깥 세상이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빈정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가장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의 지론은 우리 교회가 시민의 교회, 공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 지역 사회 속에서 이렇게 녹아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리고 이런 공적인 교회 교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다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번영신학 이런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고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그때 근대화,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돼야 된다, 근대로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넓은 개념이었겠습니까? 근대, 전통에서 근대. 그런데 그 근대가 그 넓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넓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라는 것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차원이겠습니까? 그게 인간. 그런데 그 다차원 가운데서 먹고 잘 사는 경제 문제 그 한 차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온 사회가 우리를 휘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흐름에 쫓아갔어요.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세상 흐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의 전통도 조선사회라는 주류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라는 그런 깃발 밑에 개신교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들이 그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 밑에 들어가서 경제성장이라는 깃발에 식민화되고 말았습니다. 식민이라는 것이 뭐 꼭 외세에 의해서만 식민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된 것이죠. 식민화됐습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이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를 굉장히 비좁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참 회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인간의 삶의 왜소함, 왜곡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다른 거 다 잘라내고 그것도 치우고 먹고 잘 사는 대단히 비좁은 왜곡된 이미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참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주처럼 모시고 있었던 물질의 번영만이 다가 아니라는 아주 넓은 깊은 높은 인간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인간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이렇게 주류 교회 교단이나 대형 교회 강단이나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참 빈곤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공적인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정의사역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15명 모이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단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은 연보를 그 교회에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보를 꼭 자기 교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아니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교회, 아니 믿지 않는 이 우주 공간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활동 영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자체가 활동 영역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일조를 연보를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만 내야 됩니까? 왜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까? 왜 강조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 교회, 자기 교회 떵떵거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저는 이런 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큰 교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만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큰 교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큰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컸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큰일이라고 하는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거대주의, 번영의 신학하고도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큰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큰일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기 큰일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서 큰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우리 교회에 앞으로 모범이 되실 분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우리 교회에 만드든지 하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공공의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는 좀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와 세상 한복판에서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섬기며 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 사역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저 생각에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양육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성 문제와 다음 세대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힘을 실어주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성 문제를 생각할 때 여성만큼 광풍이 부는 영역이 전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성에 대해서 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가 여성이 떠나는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이후 통계 속에서는 차근차근 우리 교회가 줄고 있는데 한때 70에서 80%가 교회 내에서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네요. 그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은 4배나 빨리 떠난다고 합니다. 이 여성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데요. 물론 지금 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교회가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죠. 그 남성들이 남성들의 편견에서 100% 자유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전부 다 남자 교수만입니다. 남자 교수. 제가 가르쳤던 그 대학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학을 한 학기 가르쳐본 사람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라난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부 다 남성의 선생인데 우리 과에서 여성의 선생이 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해서 관철시킨 것이 거의 없는데 이거 하나 관철시켰습니다. 여성의 교수가 됐습니다. 뭐 허리를 감고 무슨 우리 남자 선생들 팔을 뭐 비틀고 뭐 별별 짓을 다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제가 처음으로 사회학과에 교수로 모셨습니다. 여성들이 아주 선량한 뜻에서 고귀한 뜻에서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떠나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떠나는 것은 개신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부패했다고 마음 안 든다 떠나서 심신상곡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가정생활도 바꾸고 결혼생활도 다 바꿨습니다. 무수한 여성들이 이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수많은 선구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반성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도전하는 생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뭐 남자 눈치 보고 뭐 그냥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만히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러선다고 퇴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남자들이 무슨 선심을 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만큼이나 심각한 교회 내 문제가 젊은이 청소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이제 조사에 의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평신도에 비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가부장제가 강한 집단이다 보니까 여성과 젊은이가 정말 속할 자리가 마땅치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이들은 경험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멘토링을 해주면서까지 대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 저 같으면 사실 이런 대화 자리에도 20대 젊은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리더, 근데 제가 말하는 리더나 차세대 지도자, 교회의 주인이 되어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어떤 자리,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어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평등하고 그 민주적인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 기획위원회 같은 PPRC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드시
티네이저 같은 젊은이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서구 교회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차세대에도 단단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이 젊은이들이 우리와 나란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떤지요?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거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자그만하니까 남녀 구별하지도 않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20대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둘러앉습니다. 물론 여성들과 남성을 이렇게 갈라놔서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여성들이 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남자들 대학만 있을 때 여자 대학이 만들어져서 그 여자 대학에서 여성 리더십을 많이 기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 조금은 그래도 깨어있는 남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빌어서 함께 이것을 바꿔가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교회에서 이건 이제 그 선교 차원인가요? 교육 차원인가요? 아니면 능률성 차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좀더 이렇게 갈라놓게 칸막이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무슨 성교회, 무슨 성교회, 그것도 나이별로 여성, 젊은이, 뭐 나이 든 사람 갈라놓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인하고 손자고 같이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예. 교회조차도 늙은이 따로 저쪽 방으로 가게 하고 젊은이들이 저기 가게 하고, 물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생각이 젊은이들과 대화하기에는 너무도 막혀있기 때문에, 일방으로 가르쳐 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노인들에게 100가지 가운데 혹시 한 가지쯤은 젊은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같이 좀 만나고, 노인들은 저 같은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경청해서 그 젊은 세상을 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교회에서 세대의 칸막이를 허물어뜨리는 것, 교회에서 남녀의 칸막이를 온전히 허물어뜨리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배우고 남성들이 갖지 못한 여성들 성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또 여성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남성들이 극복돼야 될 의식 세계는 어떤 것인지 창피함도 느낄 수 있게 함께 만나야 되지 않을까. 자꾸 갈라놓지 말고, 우리 전부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전 전문 결혼 주례자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 주례를 합니다 하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 말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천사와 천사의 만남도 아니고 천사와 인간의 만남도 아니고 부족한 결함투성이에 두 인간이 만나서 살고 있다, 살게 된다. 우리 좀 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겸허하게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니는 또 교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명이 작디 작은 교회지만은 일당 10이 되고 일당 50이 되고 일당 100이 되라, 그게 우리의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당 10이 된다면 15명 모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일당 50, 일당 100? 그럼 이것을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회 정의의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가? 그거는 이웃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오늘의 낱말로 표현하면은 시민사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시민사회가 없느냐? 그러면 만들어라, 그거죠. 없기 때문에
어때 금강산으로 간다든지 지리산으로 가지 말고 이 사회에서의 공공의 영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제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칭의만을 정말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강조했는데 사회적 복음, 성화는 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일상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 종교개혁의 500돌을 맞는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500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단한 일.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이해를 지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 500돌과 관련되는 모임이라고 해서 턱 나왔더니 그러면 이렇게 TV 앞에도 서게 되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뭐 어떤 영상 앞에서 매일 아침에 무슨 108번을 절을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적선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1,000원씩 준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한없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악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서 그래서 개신교 정신에서는 성자들이 많지 않죠. 뭐 세인트다, 뭐 성자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참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좀 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칭의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이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돼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다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 선생님이 문제를 던지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전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일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 다 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고민하고 있는 바지만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오는데 또 수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주중에는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이고 모순인가.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게 거지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하층부든 뭐 중상층이든 뭐 상층부든 기독교 20% 30%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저게. 그 주일날 나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 적어도 개신교 정신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신교 정신은 일주일 7일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세상을 올곧게 살아야 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일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독교니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런 어려운, 그것이 어렵다면은 어려운 것을 돌파해가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 교인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보람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삶이 즐거움이 됐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제한된 층위로만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방의 일면의 신앙을 벗어나는 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자 하니까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네요. 나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교회구나, 공적인 교회, 그 신앙의 공공성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빛과 소금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이 떠오르고요. 내가 내 사역이 어딜 가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더 많이 더 열심히 잘 감사하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가 쭈는 거에 대해서, 양적이죠, 쭈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더 깨끗하고 청렴하고 투명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그게 곧 세상에 다 교회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와, 기독교 대단하다, 교인들 대단하다, 나 지금 종교 없는데 내가 종교를 갖게 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라고들 했다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을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내 조금만 얘기할게요. 물론 칼 발트에 의해서 이 말이 유명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거스틴까지 간다고 합니다. 교회는 개혁이 되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글귀의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6세기의 교회가 마르틴 루터, 켈빈, 주빙글리에 의해서 개혁이 됐습니다. 일회의 사건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마음, 제한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 거기에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예.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 오면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구경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일날만 그렇게 모이지 일상생활에서 교회에 출석을 많이 안 하는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다른지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신교 정신의 뚜렷한 것이 만인 제사장 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릇된 해석 가운데 하나 제가 귀담아 들은 것은 목사만 신부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하고 의서대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제사장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구약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통의 생애로 오셨습니다. 그런 제사장, 우리 그런 제사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다면 그건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바치신 것처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바치는 그 삶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한국 교회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인지, 그런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간인지, 또 자기를 바친다고 했을 때는 그건 골고다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거기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초청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고 당장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지금 한순간에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과 한국의 크리스천들한테 중요한 숙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포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